여러분 마늘 따실 때 이런 건 피해주세요. 이런 거 썩었잖아요. 이런 거 똘똘한 것만 드시면 돼요. 약간. 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은행마늘 농원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자 마늘 씨를 저희가 따갖고 왔습니다. 쫙 해갖고 이제 마늘 갖다 심을 겁니다, 여러분. 자,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해갖고 두둑을 만들었습니다. 두둑을 만들고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요게 지금 요 유공 비닐은 이게 10에서 한 15cm 되려나요? 요 마늘을 심은 다음에 위에다가 흙을 덮어주나요? 마늘 마늘이 완전히 묻히기만 하면 되죠. 아, 완전히 묻히기만 한 5-6cm. 근데 우리는 몇 자리 샀죠? 이거? 우리 이게 마늘 전용 이건 이렇게 나와요. 마늘? 여기 지금 퇴비 넣고 비료 뿌리고 아니면 가물은 땅이라도? 아 물론 단점이 뭐냐면 농부님 토양 살충제 같은 경우에는 토양에서 한 10년은 간다 그랬잖아요. 네. 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은행마늘 농원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자 마늘 씨를 저희가 따갖고 왔습니다. 자 요거는 한지역 마늘입니다. 홍산 마늘은 이미 저기 심었고 한지역 마늘 씨를 따갖고 왔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해가지고 이건 유공 비닐입니다. 유공 비닐 쫙 해갖고 이제 마늘밭에 심을 겁니다. 여러분 저희는 저 일부 팔긴 파는데 마늘을 뭐 엄청나게 많이 하지 않고 이제 먹을 거 위주로 하고 나오면 이제 판매하고 좀 씨알 거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다가 마늘이랑 양파를 심을 건데요. 농부님 이거 유공 비닐은 한 마끼 얼마인가요? 아 잠시만요. 요거를 자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해갖고 두둑을 만들었습니다. 두둑을 만들고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요게 지금 요 유공 비닐은 이게 10에서 한 15cm 되려나요? 요 간격이? 간격이 10 12, 아, 그러니까 10에서 15cm 사이고 요거와 아니, 요거의 간격. 아, 요거 간격은 10cm네. 아, 요게. 줄 간격은 10cm. 여기와 여기 간격 포기와 포기 사이 간격은 어떻게 되죠? 이거나 같은데. 아, 그래서 어쨌든 요거 할 때 줄 간격은 한 이제 20cm 정도 간격으로 하고 이제 마늘 간격은 한 10에서 15cm 사이로 지금 이제 유공 비닐 뚫어봤는 농부님 요 유공 비닐 한 마끼 얼마죠? 32,000원 정도. 아, 32,000원 정도 가격을 하고 여기 뭐 농자재 농자재 백화점이나 이 인근에 예, 농협에 뭐 이제 농자재 파시는 데 가시면은 이제 사실 수가 있고 마늘을 여기다 일단 심을 건데요. 마늘을 심은 다음에 한번 놓으면은 저기 싹은 몇 주 만에 올라올까요? 아, 싹이 먼저 올라오는 게 아니고요. 봄에 올라오지, 봄에. 아. 자, 마늘을 심을 때는, 저기, 싹 올라오는 부분이 위쪽으로 올라오게 해가지고, 이렇게. 여기 밑으로 가고. 예. 위쪽으로 가고, 뿌리 부분이 밑으로 가게 해서, 이런 식으로. 하나씩 심어줍니다, 여러분. 보통 5-6cm 깊이로 심는다고 하지만, 뭐, 보통 한 3-4cm 해서 4-5cm 깊이로 심는 것 같아요. 예. 이런 식으로 이렇게 심어줍니다, 마늘을. 심어주고 따로 흙을 뭐 복토를 안 하나요? 아, 이런 눌러만 줘요? 예. 그리고 마늘이 완전히 묻히기만 하면 되죠. 아, 완전히 묻히기만. 한 5-6cm, 뭐 4-5cm 정도로 해가지고. 이렇게. 예, 하고. 예, 타공 비닐, 요 구멍은 원래 뚫려 있는 거니까. 그럼요. 요 유공 비닐이라고 이제 구입하시면 요게 혹시 이게 규격도 있나요? 유공 비닐? 아니, 있죠. 이건 뭐 원하는 대로 간격이 넓은 것도 있고 좁은 것도 있고. 근데 우리는 몇 자리 샀죠? 이거? 우리 이게 마늘 전용 이건 이렇게 나와요. 마늘 전용 유공 비닐 달라 그러면 있나요? 예, 있어요. 아, 똑같은 간격을 주는군요. 그러면 굳이 뭐 자로 안 재셔도 거기서 이렇게 농자재 백화점 가서 달라 그러면 이렇게 주고 꾹꾹 눌러 심고 다 심고 혹시 저기 위에다가 물도 좀 주시나요? 아니 물은 안 줘도 돼요. 이게 비 온다는데 뭐. 아. 그러니까 겨울에 눈이 오면 녹으니까. 예. 아무래도. 아, 자연적으로 충분히 예. 좀 들어가고. 예. 이게. 그리고 어차피 이거 로타리 칠 때는 그러면 좀 젖은 땅에 쳐야 되나요? 아니요, 노타리도 마른 땅에 쳐야지. 노타리가 젖은 땅에 노타리가 되질 않아요. 이게 혹시나 이제 가물어 갖고 마늘이 안 날까봐 혹시나 좀 비 온 뒤에 로타리 치면 안 되나요? 비를 맞고 심으면 되지 비닐을. 아, 로타리 친 다음에 고를 타놓고 고를 타놓고서 비를 좀 맞은 뒤에 심으면 좋다 이거죠. 아, 수분기가 어느 정도 있긴 있어요. 마늘 심어놓고 비를 맞은 다음에 심으면 되죠. 아, 비닐을 위에다 또 심어야 되니까. 예. 아니 그러면 지금. 이거 지금 여기 비를 맞은 다음에 이 비닐을 씌운다고요?
유공을 또 씌워야죠. 일반 비닐을 씌워야지. 하얀 비닐을 또 씌워야 돼요? 위에다가? 위에다 또 씌워야 돼요. 아 그래요? 남겨 뿌리고 그 위에다가. 아 이중으로 하는 거네요 그러면? 응. 아 유공 비닐을 하고 이렇게 마늘 심은 다음에 그 비를 한번 맞추고 그 다음에 저기 네. 여기다가 비닐. 저기 하얀 비닐을 씌운다. 두께 몇 자리로 씌우는 거죠? 하얀 비닐을? 두께보다는 그냥 일반 그 위에 덮는 그 모판용 비닐. 모판용 비닐. 예예. 예. 아 그걸로 하얀 비닐로 꼭 하얀 비닐로 씌워야 되나요? 그럼요. 흰 걸로 덮어야지. 검은 거는 안 돼. 검은 건 안 되죠. 왜냐면 햇빛이 들어와서 예. 싹이 올라와야 되니까. 예. 검은 거는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근데 그 살짝씩 이렇게 흙을 뿌려주는 이유가 뭔가요? 아니 바람에 날리지 말으라고. 아 그렇게 하는 거고 어쨌든 이렇게 한 다음에 왔나요? 아니면 안 됩니다. 완전히 가스가 빠진 년에 마늘을 심고요? 예, 마늘 심고 여기 지금 퇴비 넣고 예. 비료 뿌리고 지금 저 다 뿌렸잖아요. 예. 근데 이게 비를 맞아서 완전히 가스가 나간 년에 씌워야지. 가스가 날아가지 않은 년에 씌우면 마늘이 다 썩어. 그럼 만약에 비가 안 오면 어떻게 되죠? 비가 오죠. 왜 안 올 때가 있나요? 그럼 비가 온 뒤에 반드시 씌워야 되나요? 최소한 마늘 심고 한 20일 후에 씌워야 돼요. 아, 20일 후에 가스가 빠진 년에 씌우는데 네. 그러면 그 안에 비가 만약에 안 왔는데 20일 후에도 비가 안 오면 어떻게 되죠? 20일 정도 되면 거의 다 그 가스가 빠져나갑니다. 거의. 아니, 가스는 빠져나가는데 비가 안 오면 어떻게 되죠? 그냥 씌워도 돼요. 괜찮아요. 그냥, 아, 괜찮아요? 네, 네, 괜찮아요. 아무리 가르면 가물은 땅이라도? 네. 아 물론 이제 물을 한 번씩 잔잔하게 주면 좋죠. 줄 수만 있으면 좋죠. 예, 그래갖고 근데 농부인들은 요새 이제 밭설거지하고 대농 하신 분들은 바쁘시기 때문에 물을 안 주고 심어도 뭐 내년에도 뭐 정상적으로 난다고 하지만 그래도 좀 시간이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뭐냐면 퇴비랑 토양 살충제 뿌리고 비를 한번 맞으면 좋고 만약에 그럼 물을 따로 줄 필요 없고 만약에 비를 안 맞았는데도 가물면 물을 한번 자잘자잘하게 죽고 난 뒤에 20일 뒤에 가스가 빠진 다음에 하얀 비닐을 씌워줘야 돼요. 가스가 안 빠지고서 비닐을 씌우면 어떻게 되죠? 뿌리가 다 상하고 마늘이 다 썩고 말죠. 아 마늘이 다 썩는군요. 가스가 빠져야 되는군요 무조건. 그러네. 그러니까 가스란 얘기는 뭐 이렇게 퇴비나 비료. 비료. 야 이런 게 질소가스나 이런 게 올라오니까 예. 아 이게 포인트네요. 20일 정도 뒤에. 그럼 20일 정도로 보면 되겠죠 횟수로? 그렇게 보통 20일 정도면 다 그 안에서 네. 다 녹을 거 녹고 네. 가스가 다 거의 다 빠지니까 그러면 20일 이후에만 심으면 되겠네요 그죠? 그렇죠. 아 그렇게 가스가 빠진 다음에 만약에 비가 오면은 이제 한 비닐 씌우고 비가 안 오면 그때까지도 20일 뒤에라도 이제 물을 자작자작 이제 수대 같은 걸로 많이 안 하시는 분들은 아니면 약치는 걸로 물을 살짝씩 이제 뿌려줘도 되긴 돼요. 물 주는 걸로 우리 배추 물 주는 거 있잖아요. 줘도 되는데 이 농부님 같은 경우에는 뭐 안 줘도 굳이 안 줘도 잘 산다고 하니까 예, 물 줄 필요가 없다고 하니까 요거 참고하셔서 그냥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심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한 다음에 위에 완결을 뿌리고 20일 뒤에 흰 비닐을 씌워줄 겁니다. 보온용으로. 아까 흰 비닐은 그럼 언제 걷죠? 봄에 걷죠. 봄에 몇 월 달에? 봄에 뭐 한 3월. 아, 3월 달쯤에 봄에 걷어가지고 이제 그때는 그때 되면 왜냐면 파릇파릇하게 올라올 때인가요? 그럼요. 그때는 다 나죠. 아, 그러면 봄에 걷을 때는 어느 정도 올라왔을 때 걷어야 되죠? 어느 정도 뭐 그 본인이 몇 월 달에 3월 달에 그냥 걷으면 되나요? 날짜가 되죠? 거의 올라왔을 때 거의 마늘만 다 올라왔을 때 예. 보면 알아요. 뭐 그 보면 이제 걷어야 되겠구나. 그냥 내비두면 비닐이 이렇게 비닐을 쳐주니까 아 그러니까 손가락으로 한 한 편 정도 보통 올라왔을 때 흰 비닐을 걷어준다. 아 알겠습니다. 이렇게 참고하셔가지고 여러분 이제 지금 한 지역 마늘을 심으시면 될 거 그리고 토양 살충제 같은 경우는 비닐 씌우기 전에 밥 만들 때 뭐 필수적으로 뿌려주시기도 합니다. 근데 이 토양 살충제의 장단점이 있는데 물론 이제 고자리파리 같은 해충이나 저기 뭐 파충체 벌레나 뭐 뿌리응애 마늘 굵은 선충 같은 거에 효과는 있답니다. 그러니까 아예 완전히 발생을 안 하게끔 만드는 건 아니고 경감시켜주는 효과는 있습니다. 분명히 있는데 단점이 뭐냐면 농부님 토양 살충제 같은 경우에는 토양에서 한 10년은 간다 그랬잖아요. 네. 그 약효가 10년을 간대요. 네, 그렇기 때문에 토양이 솔직히 말하면 그게 오염이 되고 망가지는 거거든요. 많이 주면은.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그렇게 하면 상품성 좋은 마늘을 만들 수 있는 건 사실이지만 집에서 먹을 거, 텃밭으로 일구실 것 같으면 그러니까 토양 살충제 안 치고서도 나중에 만약에 병이 생기면 이제 방제를 하시더라도 안 치고서도 많이 하시거든요, 농부님들이. 그렇죠. 가능해요. 예. 네. 가능은 합니다. 다만 좀 더 상품성을 좋게 하기 위해서 토양 살충제를 치는 것이고 예, 안 그래도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토양 살충제를 하면 땅이 오염이 된다는 건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좀 더 뭐 텃밭으로 아 나는 뭐 살충제 같은 거 뭐 물론 해는 없겠지만 혹시나 몸에 뭐 이렇게 잔류 농약에 대한 뭐 PLS
토양산출제 안에 포함된 토양산출제만 생산하겠지만 혹시라도 염려가 되시면 토양산출제 없이도 자급자족할 거는 됩니다. 마늘농사는 심어도 돼요. 잘 돼요. 되는데 좀 더 상품성을 높이려면 토양산출제를 필수적으로 뿌리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건 선택사항이실 것 같아요. 제가 이거 강요는 못할 것 같아요. 저희는 이번에는 토양산출제를 안 뿌리고 합니다. 예,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뭐 원하시면은 뭐 필수적으로 뿌려야 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원하시면 뿌리고 하시면 더 좋고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뭐 딱히 뭐 마늘을 엄청나게 해갖고 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집에서 먹고 할 거기 때문에 예, 토양산출제를 안 뿌리고 요번에는 이제 하고 대신에 밑거름이랑 비료나 이런 건 충분히 좋습니다, 여러분. 예, 참고하시고요. 어쨌든 수분은 한 50-60% 상태일 때 싹이 잘 난다고 하는데 어쨌든 뭐 수분이 있으면 좋겠지만 너무 주면 또 마늘이 썩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참고하셔가지고 이제 물 주는 거는 아까처럼 설명하신 대로 그냥 저기 판단하셔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완결을 흙 대신 덮어줄 겁니다, 저런. 이것도 팁이에요. 완결을 덮는 것도. 여기다 일단 심을 건데요. 마늘을 심은 다음에 위에다가 흙을 덮어주나요? 마늘 심고? 완결을 덮을 거예요. 완결을. 아, 완결로요? 흙을 안 덮고 완결을 덮는 이유가 있나요? 그러면 내년에 계기가 더 좋죠. 아, 그래도 안 얼어 죽나요? 완결로만 덮어도? 아, 그럼. 아, 완결하는 거는 벼 저거 쌀 찍고 남은 결을 저기 방앗간에서 달라 그랬나요? 아, 그걸 받쳐놨으니까 그건 가져오면 되니까. 아, 그럼 왜냐면 저희가 쌀 저기 정미소에다 맡기면은 완결을 공짜로 주잖아요, 그죠? 아. 아, 없으신 분들은 정미소에서 구입하셔도 되고. 그럼요. 아, 보통 흙을 2, 3cm 덮기도 하는데 저희는 이제 완결을 위에다 덮을 겁니다, 여러분. 완결을 덮으면 나중에 더 캐기가 좋다고 하니까 아, 이렇게 덮을 거고. 그 몇 평 기준으로 그렇게 비료를 어떻게 넣으신 거죠? 네요? 네, 몇 평 기준으로. 아까 퇴비 10포 넣으셨다 그랬는데 그 몇 평 기준으로 넣으신 거죠? 한 이게 한 50평 되나? 아, 50평 기준으로 퇴비 포대거름. 잘 부숙된 가축분 퇴비인가요? 아니, 예. 포대거름이에요. 포대거름. 그냥 포대거름이라 그러죠? 그럼 뭐 근데 거기에 우분이랑 개분이랑 돈분이랑 섞인 거네요? 그렇죠. 아, 그럼 포대거름 10포대에다가 또 뭐 넣으셨죠, 여기? 황 10kg. 황 10kg, 한 포. 10kg짜리 한 포. 예. 복합 반 포. 복합 반 포. 복합비료 반 포. 근데 복합비료를 넣는 이유가 있나요? 아, 넣어야죠. 그건 질소질이니까 넣어야죠. 아, 성장을 위해서? 질소인산 관리가 들어있으니까 넣어야죠. 질소인산 관리가 들어있으니까 필수 성분이기 때문에. 예, NPK. 그러면 저기 이 황은 왜 넣는 거죠, 황은? 황을 넣어줘야 마늘에 예.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예, 마늘 매운맛 성분인데. 예, 매운맛 성분이 예. 알리신이라는 성분인데 그게 생겨요. 아, 황을 넣어줘야? 예, 필수 성분이네, 황, 마늘한테는? 그렇죠. 필이 들어가야 되는데. 황도 그냥 일반 황이라고 써져 있나요? 비료에? 아니, 황만 들어있는 비료가 있잖아요. 10kg짜리? 네, 10kg짜리. 그것도 뭐 우리 봄에 면회 가서 신청할 때. 아니, 그랬진 않아요. 그 우리가 개별적으로. 사면. 아, 농자재 백화점 가서 마늘용이라고 또 있겠죠? 아니, 그냥 황을 달라 그러면 되는 거죠. 아, 황을 달라 그러면 따로 마늘용이 안 써져 있어도 네. 원예용 황이나 이런 게 있나요? 또? 있어요. 아, 그렇게 해갖고. 이제 50평 기준으로 대략적으로 그 정도 넣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예, 예. 참고해 주시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나중에 이제 싹이 올라오면은 이제 완결을 덮고 이제 흰비늘을 놓은 다음에 내년 봄 3월달 싹이 올라오면 흰비늘만 벗겨낼 거예요. 왜냐면 여기서 싹이 올라오기 때문에 여기서. 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참고로 그 마늘비료를 뿌리면 복합은 안 뿌려도 되고 전용비료가 있어요. 그러면 저기 황이랑 저건 뿌려야 되나요? 거기도 다 들어있어요. 아, 그 퇴비는요? 퇴비는 따로 넣어요. 아, 퇴비는 따로 넣어도 되지만 이제 마늘 전용비료라는 게 또 있답니다, 여러분. 농자재백화점 가면 거기에 마늘 전용비료를 쓰시면 복합이랑 황은 따로 안 넣으셔도 된답니다, 여러분. 저희는 이제 많이 할 것도 아니고 뭐 내년 작년에 보니까 이제 복합이랑 이제 굳이 마늘비료가 없으면 복합 반포에다가 50평 기준으로 황 10kg짜리 한 포 넣어도 잘 돼가지고 그렇게 넣거든요. 그래서 그 이게 없으면 이제 마늘비료 굳이 이제 저기 돈이 좀 더 하시면은 이렇게 사용하셔도 되고 아니면 마늘 전용 비료를 사용하셔서 하시면 또 더 좋고요. 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